예, 셀티리오는 참 이걸 왜못 갈까요? 예? 실적 엄청 좋잖아요.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신약도 개발되고 있고요, 그죠? 예?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존재잖아요. 그리고 또 코로나19 치료제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거 왜못 갈까요? 이거는 아마 수급으로만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셀티리온을 예, 오늘 어떻게 매매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. 보니까 이거요. 지금 3월 달부터 개인, 예, 기관들 엄청 팔죠, 그죠? 이게 지금 이쪽에 퍼렇게 나온 게이 기관들 매도고요. 지난주부터는 또 외국인들 매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요, 실적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,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매도 얘기들이 이제 5월 4일입니까? 5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. 모든 종목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, 코스피 200 쪽에 하고, 그죠? 코스닥도 일부 종목만 했는데, 예전에 보면요,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. 셀트리온이 그때 뭐 2만 원막 이럴 때인가? 그럴 때인데, 외국인들 공매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빠져가지고, 뭐 서정진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, 회사 판이 없더니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막 했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, 이거는 그거하고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공매도 그런 거 부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차트 보고 매매할게요. 이거는 이 저점이 28만 원인데요. 만약에 28만 원이 이탈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 보셔야 돼요. 예? 물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셀트리온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요거 종목 상담 끝나고 나서 전화 연결 하나만 더 하고요. 그리고 저기 공매도 공부 좀 해드릴게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셀트리온 설명을 좀더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, 셀트리온은 하여튼 손절가 28만 원 정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